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의 주곡구 지방의 도토리현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도토리현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예. 여기가 도토리현인데요. 일단 지리 정보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특산물이나 뭐 관광 명소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리 정보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이 도토리현이라는 것은 보면 이렇게 북쪽으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동해죠. 동해를 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다른 현들과 마주 보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도토리현은요. 뭘로 유명하냐? 유명한 게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인구도 적고요. 일본에서 아마 제일 인구가 적은 현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지 또 벽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만큼 또 한적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여러분 우리가 관광을 할 때에는 떠들썩한 곳에 가서 이렇게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맛있는 것을 먹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자신을 내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고독을 즐기는 이러한 한 사람을 즐기는 것도 여행의 또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주시고요.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일상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 여행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동영상 보시고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나라니까 일본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기도 쉽고 그러니까 뭐 여행 고려하실 때 이러한 것도 있구나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토리현은요. 보시면 일본 혼슈의 중서부에 위치한 현이고 현청 소재지 가장 대표적인 도시죠. 도토리라고 하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다. 한마디로 완전 시골이다. 그래서 인구가 55만 미만이다. 깡촌 이미지가 좀 있다. 하지만 그만큼 또좀 청정한 곳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안양시, 제주도 인구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 상황도 최악이다. 그래서 주민소득도 제일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하고요. 또 교통도 불편해서 관광을 꺼리는 사람, 관광거리가 많지 않다. 그래서 관광을 꺼리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이웃인 시마네현도 255만 3천 원. 이게 이웃에도 시마네현도 좀 가난한 동네이긴 한데 여기도 좀 가난한 동네다. 예, 그 다음에 일본 국내에서의 낮은 지명도와는 다르게 의외로 한국과의 직항편이 운행을 했었지만요. 2019년에 간편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는 완전히 지금 끊긴 상태다. 예. 근데 이것도 혹시 모르죠. 또 이렇게 좀 다시 교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직항편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좀 교통은 좀 불편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교통 사정 때문에 국내 그 여행객보다 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쓴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이 우리한테는 조금 그래도 뭐 어필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와 우호 협력 관계 있다. 그다음에 일본 지자체 중에서 한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교류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도토리현은 한국 강원도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일본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까지 합치면은 일본 관광객을 추월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내 사람들은 잘 일본인들끼리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외국인들한테는 뭔가 어필하는 게 있는 것 같죠? 네, 좀 이따 한번 관광 정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정치 성향은 일본 서부의 여타 시골과 마찬가지로 보수 자민당 계열이 강세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정치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하네요.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현 차원에서는 한국에 정말로 공을 많이 들였었다. 그래서 옆 동네 시마네현이 독도 가지고 한국에 계속 어그로를 끈 것과 반대 노선이다. 옆에 시마네현은 독도가 자기네 시마네현 땅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진짜 전 국민들을 진짜 분노하게 만들었죠. 시마네현. 근데 여기는 좀 반대 행보를 보인다. 그래서 차라리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자, 한국과 가까이 지내자 이런 지금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관광국의 요코소 저팬, 요코소는 이제 어서오세요 이런 뜻이죠. 캠페인이 벌어지기 훨씬 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일보 등 한국의 유력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싣거나 아니면 도토리 현청 홈페이지에 한국어 서비스를 개설하고 관광객을 유치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코로나19나 뭐 일본 불매운동과 더불어 지금은 박살이 났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봐야 되겠는데, 도토리 현은 한국과의 교류와 아니면은 한국 관광객의 중요성을 지금 그래도 과거에 잘 알았다는 이야기니까, 이제 관광이 재개되면 우리한테 이제 좀 많은 어떤 뭐랄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리 정보를 한번 보면은, 주곡구 산린 지방의 북동쪽에 위치해서 우리나라 동해에 접하고 있고요. 각각 이름에 해당하는 시가 위치하는 도토리 평야라는 곳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나고라는 평야도 있고 구라요시 평야가 있다. 내륙에는 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에는 산지가 있나 보죠. 그리고 기후는 도토리시 기준 최난월의 평균 기온이 27.0도, 최한월이 평균 4.0도다. 그래서 나고야나 교토 등 지역 기온이 비슷하다. 여름에는 더위가 오긴 하지만 열대야가 드물고 겨울에는 온난한 편이다. 어쨌든 살기 좋은 곳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낮지 않은 기온과 한국의 부산, 울산 정도의 낮은 위도임에도 강설량이 상당히 많다. 여러분, 이건 좀 특별하네요. 그래서 서일본 지역에서 가장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현 내에서도 동쪽으로 갈수록 강설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서부의 요나고시라고 하는 것은 강설량이 133, 근데 동부의 도토리시는 214cm. 와, 폭설이 찾아오면 하루 만에 1m에 육박하는 눈이 내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다. 야, 그렇다고 하면 뭐 스키 같은 것도 그럼 발달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관광 명소는 여러분 보시면 유명한 사구라고 해서 이게 모래 언덕인데 해안에. 예. 그래서 사막과도 같은 도토리 사구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진짜 사막에 온 듯한 착각이 느껴질 정도로 넓다고 하니까, 이색적인 풍경 같은 거 사진에 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비하면은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뭐 가면 못 나오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최대급 식물원으로 유명한 명소도 있다고 합니다. 도토리에. 시에. 그래서 도쿄돔의 약 11배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한다. 굉장히 여러분, 저는 식물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거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을 해가지고 한때 계획해 놓은 적도 있었는데, 요번에 코로나, 저기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하고 일본과의 여행이 이제 재개되면은 꼭 가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자, 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좀 특산물이나 이제 관광 정보는 따로 홈페이지에, 관광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자, 여기가 이제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진짜 이 거대한 사구가 이렇게 또 펼쳐져 있는 것이 또 나옵니다. 이 관광청 홈페이지 도토리현 지금 홍보하는 곳인데요. 참 이국적인 풍경이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서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세간의 이목이 많이 쏠리지 않는 여행지다. 수세기 전과 전의 모습과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다. 굉장히 사람 복잡하는 거 싫어하시고 이렇게 좀 내면적인 고독한 여행 혼자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최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토리는 동해 해안에 위치한 지역이다. 그래서 때묻지 않은 예쁜 자연 환경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전통 수공예품과 관습이 원래대로 있어서 이제 일본의 옛 모습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이킹 코스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도토리시와 그 주변에, 여기 도토리에는 아까 보면 큰 해안 사고가 있고요. 예, 여기 다이센 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산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한번 도토리시와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 여기 이렇게 사구의 특이한 지형을 볼수 있고요. 해안 언덕인데 꽤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 참. 여기 보면 뭐 낙타타기 같은 것도 있고 또 해양 스포츠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 사막 여행처럼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낙타도 귀엽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또 근사한 바닷가 풍경이 보면, 여러분 여기 이쪽에도 다도해인 것 같죠? 예,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도토리시 주변 지역을 옛날에 이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8세기 기록된 일본 창세 신화인 고사기에서 중요한 장소로 등장할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토리시에는 굉장히 자연을 때묻지 않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 요나고라는 데도 한번 들러볼까요? 네, 여기는요, 조류 관찰, 그다음에 버드워칭이죠. 그다음에 사이클링, 만화의 성지라고 합니다. 예. 왜 만화의 성지일까요? 재밌네요. 그래서 요나고는 도토리현 최대의 두 도시 중에서 더 느긋하고 예술적인 도시다. 그래서 요나고 물세공원이라는 데서 유익하고 편하게 조류를 관찰할 수도 있고요. 또 해수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만화 캐릭터를 본따 만든 사카이 미나토 조각상 앞에서 포즈를 취해보자. 여러 가지 것도 있네요. 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물새들이 자연에서 뛰노는 모습 이런 것도 볼수 있고 해수욕법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산들도 와. 그다음에 귀신 이야기. 여러분 이거 보면 게게게노 기타로라고 하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일본에 그 만화 주인공이 일종의 요괴 같은 건데 일본에서는 꽤나 유명한 그 만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만화 주인공이 소년인데 소년 요괴인데 옆에 어깨에다가 그 눈동자가 하나밖에 없는 조그만 그 요괴를 이렇게 얹고 다니죠, 여러분. 예,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그쪽에 그 만화 캐릭터가 이쪽을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럼 이제는 특산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특별한 또 어떤 현지의 어떤 생산품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마쓰바 대게라고 그래서. 마쓰바 대게는 단맛이 나서 굽거나 삶아도 심지어 날것 그대로 먹어도 맛있다. 우리나라 대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동해 쪽이니까 여기도 그죠? 태평양 쪽이 아니라 일본의 그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니까요. 북쪽 서북 쪽이잖아요. 그 면에 있는 바다가 그래서 이렇게 대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미가 깊은 내장도 사케와 잘 어울린다. 그래서 11월 4일은 게의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대게의 제철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요맘때쯤 가면은 이제 이 대게 맛있는 대게를 먹으면서 관광을 할수 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도후 치쿠아라고 해요. 여러분 치쿠아는 이 오뎅 그 어묵이라고 하죠. 그 보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속이 뚫려 있는 거. 네. 그래서 이건 두부와 다진 흰살 생선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커다란 온통형 관에 넣어서 찌는 이 특별한 어묵인데. 여러분 이런 것도 겨울에 가서 맛보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겨울에 가시면 참 좋겠네요. 그다음에 인슈 수제 종이도 굉장히 그 전통 공예품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유미하마 직물이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뭐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같은 그런 그 염색 직물이네요. 그래서 이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은 농부에게 번영과 장수를 빌어주는 의미였다고 하니까 이런 거뭐 기념품으로 사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배도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진짜 자연이 아름답고 굉장히 여러분 내적인 사색을 하고 싶으신 분들 보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구 같은 데서 이런 이국적인 풍경 여기서 이렇게 막 새벽 같은 날 새벽이나 또는 저녁에 석양이나 석양 무렵이나 아니면 이럴 때 가서 쫙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진짜 아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러분 명상도 하시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도토리현의 지리 정보와 관광 정보를 살펴봤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현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